밀양 불교사업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봉행하며 지역 환우와 청소년에게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밀양 불교사업연합회는 8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연합회 회장 정산스님, 수석부 회장 영경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0년 신년 할애회를 봉행했습니다. 정산스님은 신년 인사를 통해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묵묵히 행하는 공덕 쌓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지난해 표충사 자판기 수익금 670만 원을 생활이 어려운 환우 치료비와 청소년 장학금, 홍제중학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.